오늘 그 선배님 모시고 그 MMA에서 그 많이 사용하셨던 예, 예, 예. 발목 받치기 기술에 예, 예, 대해서 한번 예. 우리 또 구독자 예.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저도 많이 쓰거든요. 아 그렇구나. 예, 그래가지고 근데 레슬링에서는 그게 없는데요. 없는데 저는 MMA를 하다 보니까 예, 예. 이게 좋더라고요. 맞아 맞아. 근데 터의 카운터를 받아줘야 됩니다. 네. 자, 이 발목 받치기로 여러 차례 좀 재미를 봤었던 김영수 선수인데. 오늘 또 선배님 오셨으니까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배우면 예. 예, 더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예. 선배님 주특기라고 이게 예. 이게 이제 예, 아까도 잠깐 저기서 예. 이제 우리 그쵸. 얘기를 했는데 예. 이제 이렇게 넘겼을 때 예. 예, 이제 좋은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게 이제 발목 받치기잖아요. 아, 그쵸, 그쵸, 그쵸.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다리를 넘겨가지고 하면 가드로 잡혀봐요. 네 맞아요. 그리고 밭다리를 하면 등이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딱 사이드로 딱 안착을 시킬 수 있는 기술이 네. 발목 받치기. 그렇죠. 예. 어떤 상황에서 많이 쓰시나요? 아 일단 이제 링이면 네. 링 줄 가만히 있어봐 저쪽 이렇게 뭐라 그래 저쪽 모서리 아, 네. 모서리에 갖다가 밀어서 밀어서 네. 한번 간을 보는 거야. 네. 이게 살짝 밀면 네. 이 새끼 밀린 놈이 거의 없거든. 밀면 다시 밀어 나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그럼 이걸 한 번 두 번 하다가 하다가 다시 딱 돌리면 이게 요게 간다. 중심을 이용하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아. 네. 그렇게 해가지고 네. 네. 그렇게 하고 중간쯤에서는 네. 그 사각 말고 네. 가운데 네네네네네 가운데서도 네. 이게 네. 그러니까 이 정도만 잡아주고 네. 그다음에 이쪽을 살짝 민다고 밀면 그렇지 나가면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러고서 이렇게 했다가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한번 밀었다가 이렇게 올 때 그지 네. 이 다리가 이렇게 올 때 여기서 여기를 대주고 여기 오금 파인 데가 네. 예 대주고 요게 이렇게 닫아줘야 돼. 이게 열리면 네. 이렇게 해서 안 돼.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히 그냥 붙여줘야 돼. 붙여주면서 밀었다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이게 붕 뜨네요. 네. 이게 사실은 이제 유도에서 많이 쓰는 기술인가요? 그렇죠. 유도의 기술이죠. 한번 해봐요. 네. 여기서 그치. 그렇지. 밀어 밀었다가. 그치. 그럼 내가 이거 그렇지. 떡이 아니라 뭐야? 나보다 더 잘하는데? 어? 네 맞아요 맞아. 선배님 근데 이쪽 방향밖에 안 쓰십니까? 네, 난 이쪽밖에 안 써. 아 이쪽으로. 네. 양쪽 다 해 본인은? 요즘에는 MMA에서는 많이 양쪽 다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대치기를 당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머리가 좋은 사람은 양쪽을 하더라고. 난 한쪽밖에 안 돼 진짜. 네. 선배님 엄청 좋으시지 않으십니까? 아 네. 머리 너무 나빠요. 네. 하여튼 이게 잘 먹혀요. 아, 네. 그래서 만약에 근데 케이지에서도 먹히겠네요. 그렇죠. 네. 케이지 거의 비슷해요. 네. 그것도 선배님이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속 밀면 얘도 없어요. 이렇게 나올라지. 그러면 여기서 지금에서 하면은 이제 얘가 뻗죠. 근데 이렇게 했다가 다시 하면은 그러니까 한번 밀면 얘도 밀어. 근데 거기서 밀었다가 살짝 뺐다가 다시 딱 하면 이제 어떻게 밀었다가 뺐다가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잖아. 네. 밀잖아. 네. 다시 밀었다가 이렇게. 이거 좀 이건 진짜 이거는 레슬링이랑 완전 다른 아 그래? 네 완전 다른 분야입니다. 레슬링은 항상 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링이나 케이지가 이렇게 완전 벽은 아니잖아. 네네. 그러니까 살짝 탄력은 링은 탄력도 있고 케이지도 있잖아. 케이지도 약간 있잖아. 네. 그러니까 그걸로 살짝 탄성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살살 강강 보다가 치면 돼. 오 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는 네. 아까 얘기했지만 네. 이게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완전히 뭐라 그래야 돼? 죽여줘야 돼. 그렇지 죽여줘야 돼. 이게 이렇게 살아버리면 그렇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와. 그냥 넘기는 쪽으로 상대 이 팔이 다 안 펴지도록 여기 붙어지도록 물타기 하듯이 네. 그냥 막 쑥쑥 커지다가 쭉 이렇게 돌리시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 레전드. 이게 또 잘 맞습니다. 저희 그 격투기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뭐 그런 분들이 아마 많이 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도했다가 넘어오는 분들은
이걸 거의 다 쓰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유도 기술이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레슬링에서 레슬링 선수들은 많이 안 쓰긴 하는데요. 그렇죠. 유도 선수 출신 분들은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렇지. 와, 여러분들도 이 기술 같은 경우 MMA에서 뭐 케이지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연습하셔서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역시 이번에도 피자마루 투탑 박스입니다. 야, 투탑 박스 이게 제 기억으로는 만 네, 여기 자막으로 나가고 있고요. 띠링. 네. 자, 요거 피자 종류 이렇게 되고 야, 이게 거의 통닭 네, 치킨 한 마리 값으로 피자 두 판을 먹을 수 있는 네, 가성비 갑의 피자마루. 네,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제가 또 프로 먹방러 아니겠습니까? 맛있어. 곱게다. 역시 가성비 값 피자마루.